그 다음에는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논문 쓸 때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첫 번째, do not use nouns as adjectives. 명사를 형용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TP formation. 그러면 ATP가 명사인데 formation을 꾸미는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간명하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formation of ATP라고 적어라. 그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무조건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고 할순 없지만 이분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거다. 그 다음에 reaction product도 product of the reaction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word this must always be followed by a noun so that its reference is explicit. 그러니까 this라고 바로 하면 이 this가 앞에서 뭐 어떤 this를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this is a fast reaction 이렇게 쓰지 말고 this reaction is fast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this leads us to conclude 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this observation leads us to conclude 라고 뭐를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describe experimental results uniformly in the past tense. 즉 실험 결과를 말할 때는 그냥 항상 과거형을 사용해라. 그 예를 들어서 addition of water gives product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하지 말고 addition of water gave product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use the active voice whenever possible. 가급적이면 능동태로 사용을 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was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그냥 적든지 이 부분을 빼도 되는 거죠. 아니면 it was observed가 아니라 그냥 we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mplete all comparisons 비교를 할 때는 완벽하게 뭐와 뭐를 비교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yield was higher using bromine. 브로민을 사용했을 때 일리가 높았다. 뭐에 비해서 높았냐? 이거를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The yield was higher using bromine than chlorine. 클로린 사용할 때보다 브로민이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저널, 타겟 저널이 정해졌으면 그 타겟 저널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수 있죠. 그 스타일에 맞게 오가나이제이션을 해라.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그룹마다 기존 선배들이 혹은 자기가 예전에 완성한 그런 논문들이 있겠죠. 그런 매뉴스크립이 있겠죠. 그걸 보면 된다. 그리고 The ACS Handbook for Authors라는 걸 보면 레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적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 저널 기준입니다. 레퍼런스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예요. 즉, 레퍼런스 정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기존에 이 일과 관련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로직을 사용했는지,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